이름 들어드는 코닉세그 아제라 RS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세그는 스웨덴의 하이퍼카 회사고요. 부가티 파가니와 함께 하이퍼카 3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녀석이죠. 아제라, 스웨덴말로 행동을 취하다. RS는 아제라 모델 중에서 제일 센 거. 이 RS 모델 같은 경우는 오직 25대만 생산이 됐고요. 가격은 20억 정도. 제원을 보시면 5000cc의 V8 트윈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1341마력, 그리고 토크가 140kg. 아니 5000cc 트윈터보 가지고 이런 출력이랑 마력이 나올 수 있나 이게? 제가 다른 브랜드를 볼게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5000cc인데 토크 61, 람보르기니 센티나리오 6000cc인데 토크 70. 근데 아제라 RS는 140.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심지어 이 차량이 2017년도에 447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자동차의 제원 좀 볼게요. 제로백 2.8초, 최고 속도는 443km, 횡지도 1.6.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제가 차량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차량의 전장은 4293mm, 전폭은 1996mm. 본닛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랑 많이 달라요. 후드 곳곳에 에어 인테크가 뻥뻥 뚫려 있죠. 그리고 프론트 쪽에도 그릴이 뻥뻥 뚫려 있고. 이게 그냥 이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뭔가 좀 귀여워요. 고양이 눈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카본 스플리터. 근데 이 차량이 여기 밑에만 카본인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전체가 다 카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휠도 카본, 그 뒤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까지. 그리고 또 얘가 400km 이상 달리다 보니까 타이어도 미쉐린에서 아제라 전용의 타이어를 만들어 줬습니다. 코닉세그 사이드 미러는 전부 다 콩나물처럼 생겼네요. 옆 라인을 따라서 뒤탠도 앞쪽에는 큼지막한 에어덕트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코닉세그만의 쿠페 라인, 뭔가 우주선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앞유리창이 이렇게 둥근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번에는 뒷모습, 인상이 되게 순하네요. 그 옆 동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굉장히 사악한데. You what? The fuck is that? 어쨌거나 뒤쪽에는 가변형 리어윙이 달려있는데 시속 250km가 넘어가면은 다운포스가 485까지 일어납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기탈값 오마이갓. 아이 헤드라이트가 통째로 올라가요. 이렇게 안쪽에는 카본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의 내부 모습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뒤쪽 여기도 그냥 통째로 올라가죠. 자, 이것이 바로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5000cc 엔진. 이 엔진이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바이오 에탄올 연료? 그런 걸 먹으면은 힘이 훨씬 더 세진다고 해요. 그리고 코닉세그의 문짝 다이히드럴 싱크로 헬릭스도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내부 시트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네요. 빨리 들어가서 앉아봅시다. 옆에 이거 스티커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인도를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문 닫고 오케이 됐어. 일단은 시동부터 켜고 감상합시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원래 보통 하이퍼카들이 속도에 맞춰 중해가지고 내부는 그냥 대충 맞는데 버튼들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가 뚫려있네요. 여기다가 열쇠나 핸드폰 같은 거 떨어뜨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아, 이 센터페시아 버튼 뭔가 옛날 전화기처럼 생겼는데 얘는 코닉세그니까 이것도 멋있어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 선루프도 있어요. 뭐 이거 뚜껑 열 수 있나? 루프에 뭔가 열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군요. 혹시나 해서 개조 항목을 봤는데 이 차를 오픈카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성능 관련된 개조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후륜구동에다가 140토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악셀을 밟으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은 TCS를 켜줄 거예요. 출발. 오 오마이갓. 처음에 자동차 흔들리는 거 보셨나요? 힘 자체가 장난이 아니네요. 벌써 200km 돌파, 300km 돌파. 아니 5000cc 트윈터보로다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 건지 도대체. 오. I like your style, friend. 순식간에 400km 돌파. 이 정도면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정성 테스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름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도 않고. 얘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핸들링도 안정적이에요. 브레이크 살짝 밟고 왼쪽으로. 그렇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제가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레이싱 게임에서 드리프트 빠지면 안 되지. 드리프트. 그렇지. 자, 이제 테스트 끝났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바꾸서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갑시다. 어, 역시 스타트 좋아. 선 따라서 왼쪽으로.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선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알아서 잘 가줍니다. 뭔가 삼촌이 조카랑 놀아주는 그런 느낌? 제가 핸들을 그냥 막 꺾어도 차는 알아서 가요. 역시 코닉세그는 걸을 게 없다. 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차들은 다 좋아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성능도 정말 뛰어나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